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우종학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변에서 다양한 물리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시광과 전파, 엑선을 포함한 모든 파장대에서 아주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죠. 또 중력파를 사용해서 우리가 블랙홀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이 우주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대 물리학의 두 개의 축인 상대론과 이 양자론이 이제 통합되어야만 이 블랙홀을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블랙홀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서 마주하는 이 블랙홀의 다양한 이 관측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이제 블랙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랙홀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간단한 스토리를 시작해서 블랙홀이 정말로 우주에 존재하는가 이 다양한 증거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랙홀의 다이어트, 블랙홀들의 어떤 그 식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는 이 블랙홀 현상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랙홀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 블랙홀의 이제 기원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상력이 바로 과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블랙홀도 바로 이 상상력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과학자였던 존 미첼이 이 블랙홀의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프랑스의 라플라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죠. 우리가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가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야구공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지구가 당기는 이 중력, 이 중력 에너지보다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야지만 그래야 야구공이 지구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초속 11km 정도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큰 탈출 속도가 필요하고 반대로 지구의 크기를 작게 줄여서 반지름을 작게 만들면 또더큰 속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구공과 지구의 어떤 평균적인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구를 1cm 반지름으로 아주 작게 수축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작아진 지구의 표면에서 탈출 속도를 계산하면 광속이 되어버립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광속인데, 이 광속으로도 지구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조차 나오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 이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블랙홀 제조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크기까지 지구를 수축시키면 블랙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크기를 우리가 사건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빛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밖으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 호라이즌, 어떤 그 사건의 지평 너머에 있다, 알수 없다라는 뜻으로 불리게 됩니다. 태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태양을 3km 반지름으로 수축시키면 이 블랙홀, 사건 지평선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태양이 3km의 크기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0이고 반지름이 0이 되는 한 점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블랙홀의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미첼은 18세기 후반에 태양보다 500배가 큰, 밀도는 같지만 지름이 500배가 큰 그런 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별의 표면에서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별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첼은 이런 별을 다크스타, 검은 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별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 검은 별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첼이 제시했던 방법은 검은 별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이 이 검은 별의 중력에 의해서 빠르게 운동한다면 검은 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물론 그 당대의 관측 기술로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검은 별은 발견되지 못했고
100년 이상 이 지성사의 어떤 저편으로 묻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칼 슈바르츠 실드가 이 블랙홀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역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야구공을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중력, 이 일반 역학적인 설명이라면 일반 상대론에서는 지구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이 휘어져 있는 시공간을 따라 야구공이 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죠. 상당히 다른 접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슈바르츠 실드는 이 수축하는 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풀어봤는데요. 이 별이 점점 작아지다가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그 지점까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반지름의 크기를 사건 지평선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슈바르츠 실드의 반지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결국 이 반지름까지 작아지게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중력 때문에 점점 더 작아져서 그래서 이 수축하는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슈바르츠 반지름 혹은 사건 지평선의 크기를 이제 블랙홀의 크기로 보통 표현하게 되지만 실제 블랙홀은 한 점으로 중력적으로 수축한 붕괴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슈바르츠 실드의 특이점 이제 이렇게 블랙홀의 이름을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홀의 정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공간의 아주 극도의 왜곡, 이 바로 이 블랙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이론적으로 다뤄졌던 블랙홀이 정말로 우주에 존재할까요? 네,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작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이 블랙홀 연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블랙홀이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증거를 제시한 업적을 통해서 이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궁수자리 방향을 보면 거기가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 됩니다. 물론 먼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지를 뚫고 가시광선으로는 이 궁수자리를 이제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먼지가 빛을 흡수하는 그 소광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대신에 적외선이라고 불리는 파장이 먼지 크기보다 조금 긴 빛으로 보면 이 먼지를 뚫고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운동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은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별의 밀도가 높은 아주 특이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젊은 최근에 만들어진 별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가 되면 이 별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별들의 운동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이 별들의 운동을 세밀하게 측정해서 과연 이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한 팀은 이 독일의 라인하르트 겐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미국의 안드레아 게이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었죠. 이 두 팀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망원경을 사용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밝히게 되는데요. 독일 팀의 경우는 칠레에 있는 유럽 남천문대의 거대 망원경을 사용했고 미국 팀의 경우에는 하와이에 있는 캣 천문대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 별들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신기술 중에 하나는 레이저 적응 광학이라고 하는 아주 첨단의 방법입니다. 이 망원경의 축방향으로 우리가 레이저를 아주 고출력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가 이 대기권 위까지 뭐 70, 80km, 100km까지 올라가서 인공적으로 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공별에서부터 반사돼서 내려오는 빛을 망원경으로 다시 이제 관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다가 빛이 산란되기도 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그러지는 효과를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거울의 표면을 조절해서 이 대기 효과를 이제 보정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적응광학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블랙홀 주변에 아주 작게 분포하는 별들을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이 우리 은하 중심에 이 블랙홀 주변에 이 별들의 운동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네모박스로 표현된 것이 1초각 곱하기 1초각의 아주 작은 영역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초각이 얼마나 작은 크기냐면 여러분 보름달을 보면 이 보름달의 크기가 한 30초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달 크기의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영역을 확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외선으로 봐도 이 지구의 대기 효과 때문에 이 별들이 하나하나 분해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레이저 적응광학을 사용하게 되면 이 작은 크기 안에 이 네모박스 안에 여러 개의 별들이 하나하나 분해돼서 자세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연구팀이 지난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이 블랙홀 주변의 별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관측을 해서 얻게 된 결과가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움직이는 것들이 적외선으로 관측한 별들의 모습인데요.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까지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이 노란색으로 궤적에 표시된 별이 SO2 혹은 S2라고 불리는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가는 별입니다. 이 한 바퀴 공전하는데 한 16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블랙홀 주변을 움직이고 있죠. 다른 별들을 봐도 마치 태양계에서 혜성이 태양을 돌아나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케플러 운동을 따르는 이 별의 운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2차원 평면에서 별들이 도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시선 방향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자세하게 관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별들이 어떻게 공전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연구해서 분석해 보면 이 중심 부분에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가진 천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 행성들이 공전하는 것처럼 이 중심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막대한 질량을 가진 어두운 천체가 있기 때문에 이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두 팀이 연구한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중심 부분에서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질량을 가진 어두운 천체가 있다라는 이 결론이 발표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천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태양 400만 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이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가는 이 SO2 별과 이 블랙홀의 거리를 따져보면 우리 태양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안에 태양 한 400만 개를 모아놔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빛을 내지 않는 그런 별들을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400만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이 어두운 천체, 이것은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노벨상 수여까지 되게 된 것이죠. 이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 블랙홀의 그림자 관측이 있었죠.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서 블랙홀 주변에 이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이 빛을 관측한 결과입니다. 네,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은하단의 중심 부분에 메시아 87번 M87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 부분에도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하고 비슷하게 거대한 질량을 갖는 블랙홀이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 블랙홀 바깥쪽으로 이 제트 같은 현상들이 이 전파 관측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지구 크기 정도가 되는 망원경으로 만들어서 이 사건 지평선 아주 작은 영역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켜보면 가운데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 빛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건 지평선 망원경의 분해능에 맞게 조절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스바실즈 반지름과 또 이 그 부착 원반이 들어가는 크기 또
이 광자 포획 반지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홀 그림자 관측도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이 블랙홀의 다이어트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블랙홀이 있는데요. 이제 다이어트에 따르면 먼저 굶는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스가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이 외톨이 블랙홀들이 있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바로 이렇게 굶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블랙홀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은하들 중심에서 100개 이상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지금 굶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블랙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리현상들을 별로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이지가 않고 여러 가지 파장으로 관측이 되지 않죠. 물론 이 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중력적으로는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고 중력파도 우리가 미세하게 관측한다면 관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굶지 않고 막대한 식사를 막 하고 있는 이런 먹는 블랙홀들도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들은 은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아주 활동이 아주 강한 활동성을 띠기 때문에 활동성 은하 핵, active gelatin nuclei, 뭐 영어로는 AG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냥 활동성 블랙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랙홀 그림자를 촬영한 이 M87 블랙홀은 약 간식 정도, 뭐 쿠키 하나 정도를 먹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지만 이 막대한 양의 가스를 잡아먹으면서 엄청난 열과 빛을 내는 그런 퀘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퀘자들은 1990년대 후반에 우리 은하 중심을 비롯해서 여러 은하의 중심에서 이 굶고 있는 블랙홀들이 확인되기 전에 벌써 한 30년 전에 이미 발견돼서 이게 블랙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1963년에 마틴 슈미트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발견한 이 퀘자입니다. 이 퀘자를 보면 이 별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은하들은 면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선팔도 보이고 다양한 형태가 보이는데 별의 경우에는 점으로 보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점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틴 슈미트가 발견했던 이 퀘자도 은하가 아니라 별처럼 아주 조그맣게 점원으로 포인트 소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별과는 다르게 이 전파를 내고 있었죠. 별은 전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여졌던 이름이 별하고 비슷하지만 별은 아니고 전파를 낸다라고 해서 쿼지 스텔라 라디오 소스, 퀘자라고 하는 이름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퀘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마틴 슈미트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아주 거대한 망원경으로 이 퀘자의 스펙트럼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위치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관측하는 수소 원자가 내는 다양한 방출선들이 관측돼야 되는데 재밌게도 이 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위치에서 16%나 더 긴 파장으로 이 적색 이동된 스펙트럼이 관측되게 된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이제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적색 이동이 됐다면 그만큼 먼 거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천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2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 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처럼 매우 밝은데 실제 거리는 별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20억 광년이나 되는 먼 거리에 있다면 이 퀘자의 그 원래 밝기, 이 광도는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계산을 해보면 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도 100배 이상 더 밝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소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밝기를 쭉 모니터링해보면 수년의 어떤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불규칙하게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빛을 내는 영역이 한 1광년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곳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퀘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19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던 천체 물리학 지식을 다 동원해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퀘자는 바로 블랙홀을 엔진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블랙홀에 이 막대한 양의 가스가 들어가면서 이 가스 주변에서 나오는 엄청난 빛이 이제 퀘이자로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런 퀘이자를 비롯한 활동성 블랙홀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서 지금 한 뭐 100만 개 정도의 이런 퀘이자들, 활동성 블랙홀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굶고 있는 블랙홀들은 은하 중심에서 이제 조용하게 외톨이로 살고 있고 이렇게 활동적인 막대하게 식사하고 있는 블랙홀들은 이제 퀘이자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이 그 중심에 블랙홀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가스가 공급되는 블랙홀들은 아주 활동성을 띠고 뭐 퀘이자나 뭐 M87 블랙홀처럼 관측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한 2000년대 이후에 발견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블랙홀의 질량을 재어보니까 은하의 질량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큰 은하는 또 질량이 큰 블랙홀을 갖고 있고 질량이 작은 은하는 질량이 작은 블랙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례관계가 발견되게 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블랙홀은 1광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10만 광년보다 큰 이 거대한 은하의 그 질량이 어떻게 블랙홀과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아주 굉장히 미스터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이 블랙홀이 내는 막대한 에너지가 은하 진화에 영향을 줘서 은하와 블랙홀 사이 아주 긴밀한 이 상호관계가 공동으로 진화시키는 형태로 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블랙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블랙홀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블랙홀의 기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잴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질량 정도로 우리가 잴 수가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블랙홀은 털이 없다, 뭐 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별이 안 됩니다. 질량밖에 잴 수가 없으니까 헤어스타일도 없고 패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량을 재보면 이 블랙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 질량의 한 뭐 10배에서 100배 되는 블랙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태양보다 한 100만 배 이상 더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죠. 별 블랙홀의 경우에는 별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한 25배 이상 무거운 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수축하면 이 블랙홀이 되는데요. 이런 블랙홀들이 아마도 이 별 블랙홀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주 초기에 별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은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블랙홀들도 아마 처음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처음 만들어진 이 블랙홀들, 이 신생아 블랙홀들이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냐가 이제 흥미로운 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시나리오는 아마도 최초로 만들어진 별에서 탄생한 이 가벼운 블랙홀들, 태양의 한 뭐 100배 정도 되는 이 블랙홀들에서부터 이 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기원했을 것이다 라는 이 가벼운 시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 의하면 블랙홀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130억 년 전에도 이 퀘이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태양의 한 100배 정도에서부터 출발하면 블랙홀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 배, 10만 배 이상 질량을 불리기는, 체중을 불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거운 씨앗 모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거대한 가스구름이 수축해서 태양의 한 뭐 만 배 정도가 되는 중량급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서 이런 블랙홀에서부터 가스가 유입되면서 이제 블랙홀이 더 커져서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죠.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것이 블랙홀의 기원을 잘 설명할지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한 10배에서 100배가 되는 별 블랙홀이 있고 또 태양보다 한 100만 배 이상 무거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블랙홀 사이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는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들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이 과학자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간 질량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지금 10년, 20년 동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팀에서 중간질량 블랙홀의 몸무게를 재서 태양보다 한 만 배 정도 무겁다라는 결과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질량 블랙홀이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이제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블랙홀의 질량을 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없으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외소 은하라고 하는 질량이 작은 은하 중심을 우리가 탐지해서 빛의 메아리 효과를 가지고 이 블랙홀의 질량을 쟀습니다. 이 활동성 블랙홀들은 가스가 블랙홀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빛을 내게 되는데 그 빛이 주변에 있는 가스를 이온화시키면 이 수소가 내는 방출선들을 우리가 더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빛을 우리가 시간에 따라 쭉 관측하게 되면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빛이 이 수소 가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메아리 효과처럼 이 수소 가스를 때려서 방출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차이를 측정하면 수소 가스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고 이 수소 가스의 속도를 재면 그러면 블랙홀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재봤더니 태양 질량의 만 배 정도가 됩니다. 딱 중간 질량 블랙홀이었죠. 저희도 이제 깜짝 놀라고 굉장히 이제 흥분되었는데요. 이런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만약에 이 블랙홀이 처음부터 무거운 씨앗에서 기원했다면 태양 만 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졌다면 100억 년의 우주 역사 동안에 쫄쫄 굶어서 가스를 거의 먹지 못하고 신생아 때의 그 몸무게를 그대로 지금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00태양 질량에서부터 출발했다면 100배 이상 질량을 먹고 몸무게를 풀려서 현재 우주로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 질량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이 이 블랙홀의 기원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이 블랙홀 기원 연구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이론의 영역에 있었던 블랙홀이 실제 우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측되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랙홀들은 여전히 이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의 지평선 너머에 이 블랙홀들이 존재해서 아직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미지의 블랙홀들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주는 더욱더 흥미롭고 우리 과학자들은 열정과 어떤 흥분을 가지고 블랙홀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오늘 강연에서는 관측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만나는 이 블랙홀의 다양한 특성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